자, 오늘 드디어 기대하고 기대하던 별로 기대한 얼굴이 아니네. 다 총 맞은 얼굴이야. 왜?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 12번째 이제 아모스 할 텐데. 자, 또 시험 봐야지. 자, 아니 내가 이거 몇 번 하다 보니까 진짜 딱 이제 예, 가슴에 박혔어. 호요와 오요. 이제 좀 되게 익숙하지 않아? 호요와 오요 해봐. 호요와 오요. 자, 해봐. 호세야. 그 다음 요엘. 그 다음 아모스. 그 다음 오바댜. 그 다음 요나. 요나까지 다섯 명. 호요와 오요. 호요와 오요. 그 다음에 미나하스. 가만히 있어봐. 미나하스 이제 많이 익숙해지지 않아? 뭐 미나하스 시작. 미가 나움 꾹 서바냐. 그 다음에 마지막 학스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야, 이 소선지자 12명을 그냥 다 외워버렸네. 호요와 오요 미나하스 학스말 하면 12명 이 제일 힘든 걸 다 외워버렸어. 내가 이 소선지사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선지사 한번 다섯 개. 자, 시작. 네. 야, 그러면 17개. 예언서 17개 순서 다 외워버렸네. 그럼 이제 구약에 대해서 다 아는 거야 이제. 자신 있어지는 거야. 그리고 저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을 어떻게 한다? 분량에 따라 산다 그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다 신학자들이 뭐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냐. 대체로 맞는데 좀 아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요엘서 공부했잖아. 요엘은 몇 장? 세 장이야. 근데 오늘 아모스는 9장, 9장까지 있어. 이게 좀 순서대로 된 건 아닌 것 같아. 뭐 근데 다 그렇게 설명을 했더라고. 분량에 따라서 했다 그러는데 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또 뭐 시대 순서대로 한 것도 또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어. 그냥 열심히 배우면 돼. 내용만 알면 되네요. 에, 그리고 이 우리가 선지서 하면서 이 뭐 대선지서든 서선지서든 다 내용이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또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그 계획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럼 뭐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저기 이미 뭐 왕들을 다 공부했으니까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들에게는 어떤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전체 선지서를 하면서 정말 가슴에 이 선지서를 하면서 가슴에 꽉 박힌 게 있어야 돼. 요지부동,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원동력이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딱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프라이오리티야.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 하나님을 내 삶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제일 우선으로 두고 살면 나머지 내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대적들도 하나님이 손보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딱 한 가지만 하면
거들은 되는 거야.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섬기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나머지 뭐 주변 국가든 뭐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쉽고도 제일 복된 길이야. 그래서 내가 이 성경 역사를 보면서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 복되게 창조하셨어. 일단 복되게. 복된 자로 마음껏 누리고 머리 돼서 만부를 다스리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는 또 그 은혜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가장 바람직한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 부모는 자식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고 또 이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에 또 너희들이 잘 쓰는 반응해서 이 은혜의 보답으로 늘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뻐시켜 하고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운 가정 아니야? 우리 가정이 그래 지금. 우리 가정이 그냥 우리는 끝없이 우리 손녀들 사랑하고 막 애껴주고 그냥 맨날 뽀뽀해주고 그래서 우리 사랑이 리나나 아예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줘요. 안고 이제 매일 자기 전에도 기도해주겠는데 우리 리나가 진짜 웃겨. 다 이렇게 기도하면 끝날 때 되면 얘 표정이 어떻게 있는지 알아? 볼따그라 이러고 있어. 빨리 뽀뽀하라 이 소리야. 지금 간다고. 순서가 정해져 있어. 기도 끝나면 지금 뽀뽀해야 되는 줄 알고 이러고 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또 이렇게 기쁨을 주고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 우리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모형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야.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냐? 하나님께 둬야지. 세상에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끝없이 구약을 공부해 놓는데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고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끝없이 매만 맞다가 그냥 4천년 동안 매만 맞다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잖아. 그 4천년의 역사 중에 가끔 믿음의 왕이 하나 나와서 그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나. 말로 할 수 없는 기적. 내가 이 아모스를 이번에 준비하다 보면서 많은 이렇게 자료들을 찾고 뭐 하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이 아모스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을 찾더라고.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태동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이걸 이렇게 연결해서 영상도 만들고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그 이 아모스 9장의 15절이 마지막 절인데 이 아모스 9장 15절이 이렇게 끝나요. 혹시 찾을 수 있나? 9장 15절 거기 있어? 없나? 없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 자, 아모스 9장 15절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아모스 9장 15절. 누가 크게 한번 읽어봐.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 같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야. 야, 이게 결론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야.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심는데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유엔의 결의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구약성에는 블레셋이야. 블레셋. 이 블레셋들을 쫓아내고 일부 땅을 빼앗아서 유엔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해줘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속에는 이 아모스 9장 15절을 그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으셨고 절대로 뽑지 않는다. 그 믿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보면 4차 중동전쟁까지 있었는데 이 3차, 4차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이 아랍국들이 이스라엘은 요만한데 아랍은 그 전체가 다 아랍이야. 이게 땅으로 하면 뭐 몇백 배가 되는지 모르겠어. 그 하나 예를 들면 그 이스라엘이 그 요르단하고 시리아하고 이 아랍이 동맹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중해에다가 다 매장시키려고 계획을 했어. 뭐 얼마 안 되니까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뭐 요거 우습게 본 거지.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작전을 짠 거야. 탁 짜가지고 언제 쳐들어갔냐면 안식일날. 안식일날 이스라엘은 생명처럼 안 움직여 얘들은 유대인들이랑. 안식일이니까 절대로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요 안식일날 얘들을 치면 이긴다 했는데 안식일날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내고 그 6일 전쟁이에요. 전쟁 6일 전쟁 6일만에 이겼는데 왜 6일인지 알아? 안식일 지키려고. 그 다음 안식일 전에 끝내야 된다 해가지고 6일 동안 이 눈꽃만한 나라가 그 3개국이 3개국이 아니지 그 뒤에 3개국은 이제 국경을 끼고 있으니까 전면에서 싸우고 그 뒤에 있는 후방에 뭐 여러 사우디니 뭐니 뭐 아랍국들이 다 지원해 준 거야. 소련까지 지원해 주고. 이야 그런데 6일 만에 이 큰 나라를 다 물리치는데 그런데 그 3차 전쟁하고 4차 또 전쟁이 있는데 대속죄일 날을 기해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뭐 거의 다 무너졌대. 완전히 괴멸됐대. 이스라엘이 거의 끝났다고 그래. 다 끝났다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했는데 이겼단 말이지. 근데 그 이긴 그 사건 중에 정말 절대로 인간적인 그 판단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군력만 해도 비행기가 뭐 몇 배, 뭐 탱크가 몇 배, 뭐 보병이 몇 배 도저히 안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이겼나 이래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영상을 만드는 걸 봤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책으로 써내서 책으로도 나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래요. 전쟁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거의 뭐 패망했는데 한 명이 군인 한 명이 이스라엘 사막에 그냥 터벅터벅 자기 부대를 잃어버려가지고 패잔병이 된 거지. 그 부대를 찾으려고 가는데 앞에 이 아랍군이 수천 명이 거기서 매복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모르고 한 명이 그냥 지 부대 찾으러 갔다가 그 아랍 군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수천 명이 갑자기 나오더니 전부 다 무기를 부리고 항복을 하고 얘를 따라오는 거야. 전부 다 손 들고. 그리고 얘가 자기 부대를 찾아가지고 들어간 거야. 갔더니 수천 명이 그냥 포로로 그냥 잡혀가지고 다 이런 기적이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 치조를 하면서 니네들 왜 따라왔냐 왜 했더니 자기들이거든. 어마어마한 무장한 군대들이 수천 명이 몰려왔다는 거야. 자기들 눈에 도저히 자기 싸울 수가 없었대. 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총 내려놓고 따라왔다는 거 아니야. 그런 기적들이 그 3차 4차 중동전쟁 때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더라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쭉 봤잖아.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 우리가 봤잖아. 저것도
히스기야 왕 때도 산헤립이 18만 5천 명 끌고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성이 무너졌을 때에, 굶어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시고, 중동 전쟁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 니네들이 이 전쟁을 이겼냐 하면 이 아모스 9장 15절을 이야기한대요. 하나님이 심으셨고 절대로 뽑히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어쨌든 이 지금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꼭 박혀 있어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 그리고 왜 똑같은 이야기, 심판과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무려 구약 성경 39권 중에 17권 이 선지서에 다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해도 이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잖아, 결국.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 요엘이 무슨 이야기하고 뭐 아모스가 무슨 이야기하고 뭐 어떤 선지자가 무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적인 내용 똑같은 거야.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는 거야. 환경도 주장하시고 사람도 주장하시고 대적들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복될 수밖에 없어. 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그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선지서를 배우면서 이 중요한 건 뭐냐? 절제하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절대적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이상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두려울 때가 있어.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 언제가 두렵냐?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설 때 두려워. 다 두려운 거야. 인간도 두렵고 환경도 두렵고. 그런데 아무리 환경이 요동치고 뭐 그냥 별 악한 인간이 다 대적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딱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도 두려운 게 없어. 하나도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너무 평안해. 그리고 기대가 되는 거야. 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번에도 우리 캠프장에 악한 두 인간들이 그냥 우리를 다 소송을 해서 소송을 재판정에 이제 우리를 나오게 하고 막 위협을 하고 뭐 했는데 하나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게 없거든.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이게 악으로 갚으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지들이 그냥 다 나자빠지게 그냥 깨끗이 정리되어 버렸어. 깨끗이.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해결해가면서 뭐 내 인생을 내가 가꾸려고 하면 너희들 골 터져 죽는다 이 소리야. 다 얼굴이 총총총을 맞아. 사나워진다고 해서 사나워져. 이 불합리한 이 세상에 내가 그걸 뭐 내 힘으로 어떻게 이끌어간다는 게 이게 불가능이란 말이지. 지혜롭게 살아야 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살 길인지 이게 가슴에 꽉 맥혀야 된다 이 소리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시도록
하나님이 살아가시도록. 나는 그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 어? 다 캥거루족이 돼야 돼. 캥거루족. 이 캥거루족 나쁘다 욕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캥거루족이 돼야 돼. 어? 하나님이 알아서 뛰어가시면 그 안에 가만히 있으면 돼. 어? 때 되면 젖주고 뭐 어? 얼마 좋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각 선지자들마다 죄악을 지적해 주는 거야. 날카롭게 지적해 줘요. 네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거 고치라는 거야. 이거. 특히 이 아모스는 참 우리 삶에 너무너무 리얼하게 적용되는 말씀들이야. 너무너무 세부적으로 우리의 잘못된 거짓된 신앙생활, 허울밖에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안에 중심이 없는 신앙생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하는 이런 악한 그 이스라엘들의 모습을 지적해 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란 말이죠. 오늘 이걸 잘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짓거리를 안 하면 돼.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도 배웠듯이 이 소선지서 12명 중에 3명은 북쪽 선지자야. 첫째 누구? 요나. 둘째? 호세야. 또 셋째? 아모스. 오늘 우리가 배울 아모스야. 아모스인데 이 아모스는 원래 북쪽 사람은 아니야. 남쪽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쪽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 이 특별히 이 아모스는 아모스가 지적한 내용은 이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남쪽 유다는 이 솔로몬 이후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예요. 누구 때냐면 10대 왕 우시야 때. 그때는 남쪽 유다가 우시야 때야. 우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권을 쥐었던 사람이야. 무려 52년 동안. 물론 뭐 한 25년 동안은 섭정 정치를 했어. 아들이 대신 같이 해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 아들에게 넘겨줬는데 처음에 아들을 어릴 때 세워가지고 한 25년 동안 같이 해서 하다가 나중에 교만해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 우시야 때 가장 솔로몬 이후에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농업을 진흥시켜가지고 그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부유할 때야. 부유. 근데 또 반대로 북쪽은 어땠냐. 북쪽도 동일하게 가장 번성했던 때야. 북쪽이 19왕이 있어. 19왕 여로보암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호세아까지 19왕인데 그 중에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야.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제일 오래 통치했어. 무려 몇 년을 했냐. 북쪽 이스라엘은 대체로 왕들이 몇 년 못했어요. 뭐 일주일 하다 죽은 놈도 있고 뭐 3개월도 못하고 뭐 다 맨날 쿠데타 일어나가 죽이고 한대. 이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 동안 북쪽을 통치했어. 그때가 제일 번성한 때야. 자, 이때에 이 아모스가 남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쪽 이스라엘 베델에 가서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는 거야. 경고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모스를 지금 공부를 할 텐데 이 아모스의 이 시대적 배경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부유하고 어려움이 없을 시대였다. 그때가 영적으로 최악의 시대라는 거야. 하나님을 가장 떠난 시대. 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 잘 먹고 잘 사는데. 형통한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이야. 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을 때 인간은 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 이게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부하든 가난하든 뭐 형통하든 공고하든 어쨌든 우리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걸 떠나면 안 되는 거야. 전도서도 계속 그거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게 무너짐으로 인해서 인생에게는 불행이 오는 거야. 불행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그 절대적 진리를 잃어버리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지 말란 말이야. 그게 망하는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 이거 하나만 똑바로 세워줘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임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부귀 영화 속에서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그치? 아모스가 지금 경고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뭐냐면 이 부유함으로 인해서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져버렸어. 있는 놈들은 없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지 배속만 채우고 그러지. 이 아모스가 들려주는 핵심적인 두 단어가 뭐냐면 바로 정의와 공의야.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거든. 정의. 영어로 justice. 공의는 righteousness.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서 니네가 멸망한다. 그리고 자 정의와 공의. 이 아모스 전체의 주제가 되는 단어야. 그런데 이 정의, 첫째 정의. 정의와 공의가 뭐냐? 이게 성경에 이제 정의가 나오고 공의가 나오는데 굉장히 애매해요. 구분하기가. 그래서 어떤 데는 정의라는 단어가 공의의 의미로도 쓰이고 공의라는 단어가 또 정의의 의미로도 쓰이고 그래서 신학자들조차도 이걸 연구하는 사람도 분명하게 이거를 규정을 못 지어. 그런데 내가 이 아모스를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정의와 공의를 분명하게 내가 구분을 했어. 이게 뭐 정의는 justice예요. 공의는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움이거든. 공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거. 이게 공의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거. 그렇죠. justice는 정의야. 이 정의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야. 그러면 이 justice는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서 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행하고 살아야 된다.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게 가만 보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나오잖아. 두 가지 개명.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The second is like i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게 두 개야. 정의와 공의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공의란 말이야. 공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정의야.
이게 두 개가 없어지면 이거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뭐냐? 북쪽 이스라엘 멸망한 게 첫째 하나님에 대한 공의가 사라졌어. 이제 내가 오늘은 이걸 못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구체적인 정의와 공의, 이들이 멸망한 구체적인 죄악을 가지고 내용을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 공의가 사라진 건 뭐냐? 이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예배의 행위가 거짓이었다는 거야. 다 거짓.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해. 그런데 이게 다 거짓이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리고 정의가 사라졌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를 짓밟고 오단벌에 사람을 팔아먹, 신앙클레에 사람을 팔아먹고 이런 악한 행위가 결국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된 이유가 된 거예요. 그 죄악을 이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경고를 하는 게 아모스. 그런데 이 아모스에는 정의와 공의 또 이 여덟 나라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 8개국에 대한 죄악도 하나님이 같이 지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뭐 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들, 에돔이나 가사나 뭐 이런 모든 주위 국가들의 죄악도 하나하나 하나님이 열거하시면서 함께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먼저 아모스에 대한 내용을 내가 먼저 요약을 해서 좀 여러분한테 보여줄 텐데, 아모스 시대 죄악상을 한번 해봐. 어떤 죄를 지었냐면 여기 보니까 첫째, 부자들의 사치가 극에 달했다. 너희들 이 사치도 죄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암만 내 돈이라고 해가지고 막 흥청망청해서 이게 죄악이란 말이야. 둘째, 물질주의, 향락주의에 빠져 있었다. 셋째,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넷째, 한 사람의 가치가 신발 한 클레 값밖에 안 된 거야. 약자들을 이렇게 팔아치웠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냐, 모든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오직 머니, 돈으로 모든 걸 평가했다. 여섯째, 나시린을 끌어다가 술을 마시겠다. 나시린은 하나님에게 바친 사람이거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을 끌어다가 타락하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일곱째, 예언자의 입을 막고 예언을 하지 못하겠다. 여덟째, 권력자들이 연원궁전, 겨울궁전을 짓다. 이게 뭐냐, 사치 향락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상하궁전을 지어놓고 사치하고 타락했다. 열 번째, 여자들도 술을 퍼마시고 놀아놨다. 열한 번째, 상하 침대에서 늦잠 자고 기지개 켜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대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온갖 귀한 향수를 몸에 뿌리고 우유에 목욕하고 공법을 설계같이, 공법 공의야, 공의를 설계같이 정의를 인진같이 똥처럼 무시했단 말이야. 에바는 크게, 세겔은 작게 하여 요거 사람 눈을 속여서 부당히 이득을 취해. 안식일이 다가오는 걸 귀찮아했다. 이 내용을 대체 요약하면 그래요. 그 옆에 아모스를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게 공의를 무시한 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적을 해줘.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예배를 미워한다. 너희의 성례도 미워한다. 내가 너희의 번제도 미워한다. 너희의 희생의 화목제도 미워한다. 내가 너희의 노래 소리도 미워한다. 내가 너희의 비파 소리도 미워한다. 다 가정스러운 거야, 다. 모든 예배가 다 가정스러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야. 역겨워하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자칫하면 이들의 예배와 별발 다른 게 없다, 이 소리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단 말이지. 이 아모스의 주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지. 자, 그리고 보여주는 김에 그 지도 나온 거 한번 보여줘봐. 자, 이 여덟 나라, 주변 나라들은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타운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메섹의 제도 지적하고 암몬, 모압, 에돔, 유다, 가사, 두로, 이스라엘. 이게 다 해서 여덟 개지. 둘, 넷, 여섯, 여덟. 이 여덟 나라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하시는 내용이 아모스에 있어. 그런데 이제 모든 선지서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고 다시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약속을 하죠. 이 아모스도 구원의 약속으로 이 끝을 맺는데,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아모스를 들어가기 전에 늘 하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그린 이제 만화를 보고 아모스를 먼저 이해할 거야 하고 이제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불 끄고, 자,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야 돼, 아모스는. 아유,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 그래서 아모스는 바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잠깐만 대체로 아웃라인만 설명하고 오늘은 마치고 다음 주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장, 2장은 이 여덟 나라, 이 여덟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두 장은, 1장, 2장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3장에서 6장, 이 세 장에는 세 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설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죄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심판받는지. 예, 그러니까 이게 아모스의 초점은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섯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네 번째는 또 다섯 가지 약속을 이야기하셔. 자, 그래서 요 도표를 잠깐 보면 1장, 2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예언, 3장, 6장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들, 또 하나님 어떻게 심판할 건지 이 세 편의 설교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7장에서 9장까지는 예언적 환상인데, 7장에서 9장 10절까지는 다섯 가지 환상, 또 11절부터 15절까지는 세 가지 약속, 하나님의 세 가지에 관한 다섯 가지 약속이 있는데, 아, 세 가지 약속이 맞구나. 세 가지 약속이 있어. 그런데 여기 이 아모스의 전체의 주제 구절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모스 5장 24절처럼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게 이 주제 구절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이 없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수많은 예배 의식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이걸 지적을 해 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 아모스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첫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자 첫째는 우상숭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악인 우상숭배를 지적하고, 둘째는 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거. 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짓밟고 팔아치우고 압제하고 이런 악한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또 셋째는 나라가 얼마나 썩었는지 정의가 사라졌어. 재판도 인도자의 편에 서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뭐 사람들을 억울하게 압박하고 이런 죄악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초호화 생활하는 쾌락을 누리고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이 쾌락을 위해서 사치하고 방탕하는 이 죄악을 또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불공정한 거래야. 뇌물을 주고받고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속이고 이런 거짓된 행동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이런 다섯 가지 죄악을 아모스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 이제 회복하실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이제 여덟 가지 죄악, 1, 2장에 나오는 여덟 나라에 대한 죄악을 이제 우리가 한번 성경에는 다 지적을 해주겠어. 도표를 한번 보여주면 이 여덟 나라가 어떤 죄를 지었냐면, 자 도표 처음에 다메섹을 지적을 하고, 다메섹, 다메섹의 죄는 길르앗을 압박했다. 형제인 이 길르앗을 압박하고 괴롭혔어. 그래서 궁궐이 불타고 요새가 파괴되고 포로 생활할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 내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 그 다음에 이 가사라는 나라는 비인도적인 인신매매, 그냥 이 약한 자들, 약자들을 팔아먹고 이런 인신매매가 성행했어. 가사성을 불태우고 온 백성을 멸절하겠다 말씀하죠. 두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먹었어. 이 두로성을 하나님이 불태워버리신다고 그래요. 이 에돔은, 이 성경에 보면 이 에돔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소야. 에서가 누군지 알지? 야곱의 형.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 이게 에돔 족속인데 계속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가는 길을 방해하고 괴롭히고 아주 오랫동안 왼수처럼 대하는 것이 이게 에돔 족속이에요. 형제에 대한 긍휼을 버리고 노와 분을 품고 늘 괴롭혔어. 그래서 이 도성을 불러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암몬도 영토 확장의 탐욕으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잔인하게 행했다.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몰라.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뭐 어떤 너무너무 잔인한 짓들을 해요. 그래서 전쟁과 궁궐이 불타고 왕과 방백 이 포로가 되던 모압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회로 만들었다. 회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 있어? 어떻게? 아 그렇게 돼 있네. 이게 무슨 회인지 몰라. 에돔왕의 뼈를 불살랐다. 어쨌든 전쟁에 의해서 멸망하고 재판장과 지도자들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다 땅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이 유다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타락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했어. 그래서 이 유다 땅도 완전히 불탈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이 마지막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악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나머지 일곱 나라들은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해서 서너 가지.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 무려 11가지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그 심판을 이야기하셨어요.
사회 정의와 종교적 타락으로 완전히 멸망을 시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은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끝을 맺는데, 하나님께서 이 8개국에 대해서 죄를 고소할 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복되는 네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딱 읽어보면 네 가지가 나.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너 가지 죄다. 그런데 이 서너 가지 죄는 세 개에서 네 개 죄라는 뜻이 아니고 죄가 많다 이거야. 너희들의 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꼭 같이 이야기를 해.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불을 보내리나. 이 여덟 나라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는 말씀이 거예요. 내가 불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뭐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이 죄악들이 이렇게 무섭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1, 2장에 나오는 일곱 나라에 대한 죄악이고, 이제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북이스라엘의 죄악,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악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내가 특별히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그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공의와 정의야.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 하나님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책망했던 공의와 정의가 없는 세상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 똑같은 거야. 지금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걸 지적하고 계신지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맞은 얼굴 하지 말고 가슴에 잘 새기란 말이야. 총 안 맞으려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